아, 식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신. 지난번에 식신을 구성하는 방법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을 가지고 전부 식신을 산출한다.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할 때, 그걸 받을 때, 그걸 할 때,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것은 비계법칙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신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격국할 때, 전부 식신의 운용으로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식신은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이게 툭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주 공부할 때, 그게 눈에 팍팍 안 들어오면, 그만큼 느려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식신은. 식신 중에 비견. 비견은 일간하고 음양이 같은 거거든요. 음양이 같으면서도 같은 오해.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다. 일간이 갑목이면, 비견도 갑이다, 이 말. 예? 음양도 갖고 오염도 갖다 해요. 그럼 우리 감옥만 있느냐, 지지를 있잖아요. 지지 인목도? 예, 인목도 역시 비견에 있잖아요. 예. 그럼 일간 외에, 나 외에 일간이 이제 사주의 기준점이고 중심점인데, 나 외에 또 다른 나가 또 나타났다 이거예요. 내 사주에. 네? 일간 외에 또 다른 그와 똑같은 게 있다. 물론 천간과 지지는 좀 차이 있지만 어찌됐든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똑같은 놈이니까 비견 어깨를 견준다 이 말입니다. 비견. 네? 비견 어깨를 견준다. 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럼 이게 어떤 하나의 예. 동질, 동등, 예? 동등하다. 이건 같다. 똑같이 오는 거, 어떻게 되겠든. 그래서 이제 육친 관계를 보면 이게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고,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다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선후배도 같은, 선후배도 뭐 선배 후배 나이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동질성이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동질성이기 때문에 그게 다 비견에 들어간다. 자 그럼 비견의 특성이 듣고 비견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비견은 글자 그대로 의미는 어깨를 견준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곧 나와 동등하다는 의미고 동시에 경쟁자거든, 경쟁자. 그렇죠. 네? 자, 갑목 일간에 갑이 또 있고, 여기 계수가 있어요. 이 계수가 정인, 어머니잖아요. 그죠? 인수라고. 예. 그럼 일간이 갑목이에요. 일간이 감옥인데, 이 정인은 일간한테도 수정목 해주고, 비견한테도 수정목을 해주는데, 그죠? 해주는데 누가 많이 얻어가느냐 하면, 일간이 아닌 나와 똑같은 비견 이놈이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얻어간다, 이 말이야. 같이 있을 때는. 이거 경쟁자야, 이게 경쟁자. 예. 예? 예. 그럼 저들 줘도, 나는, 한 10% 얻어먹고, 이 옆에 있는 이놈이 다 훑어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감목이 똑같이 있더라도요. 저기, 예를 들어서, 저 쓴 거는, 예. 그, 월간이라고 볼 수 있고, 거꾸로, 이쪽에, 시간 쪽에 갑이, 감목이. 예수가. 네. 이게 있으면, 그리고? 아니, 감목이 거기 또 있다고 하면은, 이, 월간의 감목 대신에, 예. 갑목이 그 시간에 있다. 예. 월간은 아니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일간이 더 많이 가요. 더 많이 얻어먹죠. 더 많이 가요. 계수가 예를 들어서? 계수가 이제. 여기 있다. 예. 예?
예. 그럼 여기 일간에 발의를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럼 정인이 어머니가 나래한테 더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월간에 감옥이 있더라도 일간 감옥이 더 센 거 아니에요? 또 바로 옆에서 또.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없을 경우에는 없고 이렇게 감옥이 이렇게 돼 있다. 예, 예. 네? 예, 예. 그러면 내 경쟁자보다는 내가 훨씬 유리한 훨씬, 거죠. 예, 예. 같이 가까이. 예, 네, 인생이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예, 예. 그죠? 예, 예.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것만 가지고 또 꼭 좋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고, 좋은 경우고. 예를 들어서 경금이 여기 있어. 예? 여기 일간인데. 예, 예. 그럼 경금이 편간이잖아요. 편간. 네. 편간인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이 경쟁자가 있음으로써 내가 훨씬 덜 얻어맞네요. 덜 얻어맞네요, 그러면, 그거는. 예? 예,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예. 또 이런 면에서는 또, 감목이 또 유리한 면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주학에서는 일방적으로 분량을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눠보면은 불리할 때도 있고 유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경쟁자 이 본주에 들어가는 것이 비결이다. 자, 비견이 그러면 극하는 게 뭐냐? 비견이 극하는 것은 편재를 극합니다. 편재를. 편재. 네. 그죠? 직접 극하는 건 편재고. 그 다음에 음장이 똑같은 걸 편재가 완전히 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재도 극을 해요. 극한다는 의미에서는 음양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은 일간 입장에서는 정재가 내 마누라인데, 내 마누라, 내 월급 봉투인데, 아, 이것도 이 새끼가 같이 끌떡된다, 이 말이야. 비견이. 이놈이 없으면은 완전히 내 건데, 이게 똑같은 데만 하나 있음으로써 이게 결국은 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일간이에요. 일간이 비견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정재란 말이에요, 정재. 아니요. 예. 자, 이 정재가. 정재가. 정재가, 이 재물이라는 거는 내게 돼야 돼. 편재든 정재든 재물은 내게 돼야지. 남의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정말 하자면은, 우리 시장 바닥에 가면은 물건이 많잖아요. 시장에 가면 물건이 많아. 그게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구경만 하는 거지, 이게. 구경만 하는 거지. 내게 사람은 내가 물건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딱 손에 들어야 될 거야. 내 거잖아요. 돈도 내 지갑에 있어도 내 돈이지. 지금 제 선생님 지갑에 있는 돈 내 돈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뭐냐. 이 비견이 없었더라면, 비견이 없었더라면 임수가 정재가 자기 건데, 이 비견이 있어도 여기가 합을 해버렸어. 그럼 이 정재가 자기 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비견과 급제는 재성을 가져간다. 재성을 극한다. 재성을 극한다. 극한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불리한 면도 있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경금이 대신, 이놈을 대신 두둑을 패주면 훨씬, 응? 나한테 유리한데, 이런 거는 유리한 면이고, 또 이런 면은 불리한 면도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에 실속이 없어요. 이 비경급제가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은 나가기 바빠. 나가기. 왜? 그거를 가져가는 게 내 사주에 많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한 경우에, 사주가 신약한 경우에는 비견이 있음으로써 그, 내 친구,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내 친구, 동료들 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약한 경우에는 이게 비경급제는 나한테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지만 내가 이미 신강에 있을 때는 내가 남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을 때는 이놈들이 귀신이야. 귀신이야. 네. 결국은 내가 가진 거는 뜯어가려고만 하지 내가 힘이 충분히 있는데 얘네들 도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많으면 결국 귀신으로 작동한다. 이놈이.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기인으로 변해서 도움을 주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고 잘 지낼 때는 결국은 내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방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또 내 재물을 가져가는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쁜 것이 된다. 자, 비견이라는 것은 여기 쭉 적혀있다시피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것들하고 어울린다 이 말이기 때문에 어울린다 어울린다 네? 어울린다 그러면 결국은 비견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게 돼 있어. 동료 친구들을 그러니까 어울려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나 유대관계가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별은 비견이다 이거예요. 대인관계의 별. 응? 비견이 사주에 딱 있는 사람은 당신은 대인관계 원만하다 그러면 틀림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좋은 사람은, 자기 것만 챙겨가면 대인관계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초장하면 누가 좋아해? 쓸 때 쓴다, 이거야. 돈도 쓸 때 쓰고, 또 남을 위하기도 하고, 그래야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 자기 것만 문이 벌게가 챙겨가고, 예? 정작 뭐 남을 위해서 지정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이 나가게 돼 있어, 돈이. 손재 이런 게 된다. 지금 말하면 남을 위해서 돈도 써야 되니까 돈이 좀 지출이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휩쓸려요. 군중심리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오 해가지고 그냥 흘러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비견은 조직이나 동료를 위해서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격이 있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헌뜻 대의를 중요시하므로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는 월급 타가지고 남들 위해서 퍼주고 퍼주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불만이 많아. 예? 예? 집안일은 내팽개 치고 남의 뭐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집안 자기 코가 석자면서도 뭐 꼭 남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자기 집안일 제쳐놓고 가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비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비견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호인이에요. 크, 사람 좋다는 말 듣고 무수히 들어. 근데 가정적으로는 덕이 없어. 그래서 항상 재물에 대한 감각관념과 가정적인 안정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다. 또한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남에게 부피를 하지 않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독불장군 이런 말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격이 나타나서 때로는 사람과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비견의 특성이다. 자, 급제는 일간과 급제. 예. 오행 같은데 오행이 다른 거 오행 같은데 음량이 다른 거거든요. 음량. 이 급제의 본뜻은 재를 급탈당한 급탈해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물을 급탈을 급탈하지. 비견은 똑같은 오행인데도 비견이라서 재물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안 썼는데 급제는 재물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급제는 뭐냐면 정제를 극하는 게 급제예요. 정제. 예? 비견은 편제를 극하는 것이고. 급제는 정제를 극하는 거예요. 정제가 뭐예요, 이게? 내 마누라도 되고, 이게 내 월급봉투예요, 월급봉투. 응?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타서 월급봉투, 그걸 그냥, 어떤 놈이 와서 그냥 톡 털어가버렸어. 예? 그런 의미에서는 비견은, 급제는 나쁜 놈이에요. 자, 그래서 비견의 특성이나 급제의 특성이나 비슷한데,
비견은 남한테 돈을, 뭐, 남한테 뭘 해도, 자기 사료사욕을 그렇게 차리지 않고, 이렇게 대해주는 데 비해서, 급제는, 조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을 대합니다. 그래서 급제는 비견과 음양이 다를 뿐이지, 개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편을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급제의 특성은 자신의 정당한 재물과 정처인의 마누라를 공격하고 급탈하는 유충이에요. 그래서 사흉격의 하나로 이 급제를 얘기합니다. 급제. 상간, 편간, 급제, 양인, 이게 전부 사흉격이 돼요. 선생님, 겁제가 양인하고 같은 말 아닌가요? 틀려요. 틀려요? 엄격히 하면 비슷하지. 자, 양인은. 양인, 그 정의가 좀, 양인 정의가 저는 개념이 좀. 양인과 겁제 차이. 예. 양인은 반드시. 양인. 각경, 병임, 무토에만 양인이 있어요. 예? 각경. 양간만. 아. 양간만 양인이라고 합니다. 을신정계 기토는 급제라는 말을 써. 정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이게 양인계인데,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양인계야. 계수가 개월에 태어나면, 이거를 같은, 보세요. 이것도 같이 개념적으로 급제거든.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예. 이거는 양인격이 되고, 이거는 양인격. 해수가 해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급제격이 됩니다. 급제격. 앞에 월지라는 말을 써. 월지 급제격. 즉 말하자면 의미는 같은데요. 의미는 같은데 반드시 양인은 양일간에만 양인이라는 말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양일간이라는 말을 써. 양일간. 양간만. 양일간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양간에만, 네? 천간에 양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양간에만 붙이는 것이 양인. 양간급제가 양인, 음간급제는 그냥 급제. 큰 틀에서 의미는 같아요. 네? 이해하십니까? 예예예. 예. 그래서 격에서는 양인격은 반드시 양간만 있는 걸 있고, 예예 예, 양간. 예, 양간만 양인격이라는 말을 쓰고요. 급제 음간은 그냥 월지 급제격이라고 써. 급제격이라고. 예, 급제격이라는 말을 써. 자, 급제는 어찌됐든 일간과 음장만 다를 뿐이지 비견과 특성이 비슷하고, 예. 역시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친구, 동료, 형제, 자매, 선후배, 경쟁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네. 자, 그래서 비견은 좀 이게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순수한 면. 급제는 약간 이해 타산적인 면. 네? 그리고 좀 욕심이 있고 이해 타산이 이의적이다. 그래서 흉한 작용을 많이 합니다. 편간 다음으로 흉한 작용을 많이 한다. 급제가. 가장 지금 옛날보다 더 중요한 게 옛날에는 벼슬을 하면은 그냥 가난해도, 예? 가난해도 벼슬을 하면은 그냥 청렴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가난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해.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예?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더더욱 급제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안 좋은 겁니다. 자, 이 급제도 역시 일간과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허약할 때는 급제가 도움이 되지만 일간이 강할 때는 급제가 아주 이거는 진짜 급제. 돈은 돈만 빼앗아가는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강제성을 띄고 있어서 그 오도가 충동을 잃어버리고 충동이 발생하고 자충우도라는 경향이 짙다. 급제는 비견과 다르게 속마음과 겉마음으로 들어가는 행동 방식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겉으로는 좀 수양된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대단히 이해파산적입니다. 이것이 급제다. 식신. 식신은 일간이 생해 주는 거거든요. 생해 주는 것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 이게 정입니다. 식신의 정. 자기 일간이 쉽게 나은 거예요. 일간이 나. 일간이 생했다는 건 일간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식신의 정의입니다. 자, 갑목일간을 예를 들면 갑목이 생한 것은 병화해가 식신이에요. 이게 식신입니다. 정화, 일간 정화는 분명히 다른 것 때문에 이건 상관이라 한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양이 다른 것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정관도 그렇고 정인도 그렇고 편인보다는 정인이 더 낫고 편관보다는 정관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정제보다는 편제보다는 정제가 진짜 내 거거든요. 뭐 이런 의미인데 음양이 같으면서 좋은 것은 식신이에요. 대체적으로 음양이 다른 것은 편인보다는 정인이 훨씬 낫고. 음양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식신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뭐냐면 일간이 생하는 것 중에서 식신은 음양의 한 면만 생하는 일간의 본연의 마음 그대로 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식신이라고 하고 상관은 일간의 음양이 자기 내면적으로 좋은 면 나쁜 면을 다 생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은 좀 더 나쁜 흉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식신은 길신에 해당되고 상관은 흉신에 해당됩니다. 또 상관이 더더욱 흉신에 해당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관을 추양하는 정관을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관을 이게 상관이라는 말을 표현한 이유가 이 관은 항상 고수에 보면은 관은 항상 정관을 의미합니다. 관이라고 했는데 편관, 정관을 포함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은 항상 정관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정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 상관이에요. 상관. 예. 자, 길신은 그래서 식신은 사길 재성 정관 그 다음에 정인, 식신, 이래서 사길이라고, 네, 사길. 네 가지 길신.
예, 들어가요. 들어가. 식신은 의식주를 의미합니다. 먹고 잠자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의미하고 풍요로 일간 입장에서는 이 식신이라는 놈은 대단히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줄까요? 일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일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편간이에요. 일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편간이에요. 편간은 뭐예요? 편간은 일간을 일방적으로 두둑이 펴는 게 편간이다. 예. 그거를 식신이 지켜줄 그거를 식신이 그대로 날려버려. 예. 예? 자, 갑목일간이 편간이 경금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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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금이 들어오면 이 식신 병화가 그냥 아작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이 내 옆에 있으면 단단한 거야 그냥 이게. 예? 그래서 여자들이 자식을 낳으면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식신이 있음으로써 일간은 걱정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걱정거리가 언제든지 운에서도 사주에는 없지만 운에서도 편간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편간이 운에서 날아 들어와서 내를 두들겨 와도 병화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그대로 물리쳐 주기 때문에 더 든든해요. 그래서 식신은 정 말하자면은 사주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에서 빠져나간 기운이기 때문에 일간에서 빠져나간 이런 기운들이기 때문에 식신은 대단히 머리가 좋다. 사주에 식신이 천간에 특히 있는 사람, 지지 말고 천간에 있는 사람은 두뇌가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희생정신도 있어요. 희생정신도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손재주 예체능 다 받아들여 있어요.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일간한테 빠져나가는 것들은 다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나가 있어요. 그리고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예의 발라요. 똑바르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식신은 학문, 지식 이런 게 어떨까? 학문, 지식. 예. 그래서 교사들 중에 식신격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특성 때문에 그래. 그 특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식신은, 일단 느긋하잖아요, 사람이. 편간을 물리칠 수 있는, 식신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편간이라는 이 무서운 놈을 식신이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느긋해요. 느긋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천적이다 보니까 또 먹는 거 잘 먹어. 또 의식주 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먹는 거 잘 먹어. 그래서 좀 비대해질 수 있어요. 비대. 몸집이. 그런 면이 식신의 특성이다. 이런 면. 자, 그게 이제 대체적인 상의이고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식신은 의식주의 풍요로움을 뜻하는 사길신, 재간인식 중에 하나로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 식신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일간인 나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한 생산과 창조, 일간에서 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생산이에요, 생산. 그죠? 그 다음에 창조됐다. 일간이 생했단 말이에요. 창조. 이런 것도 의미한다. 창조 활동으로 인한 재물 획득의 순조로움을 의미한다. 자, 생산 창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식신이 생하는 것은 재성한테 생활하게 돼 있어. 식신과 상관은 재성을 생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생산과 창조 활동을 통한
통해서 재물의 획득이 가능하게끔 그 기초 작업을 해주는 것이 식신이다, 이 말이야. 자, 식신은 재난과 고통, 질병, 비난, 천재지변. 이거는 전부 편간에 해당되거든요. 네? 재난, 고통, 천재지변. 편간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몸도 아파요. 그 사람은 아픕니다. 아프거나 병을 얻거나. 네? 그 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전부 재난이에요, 재난. 편간운은. 네. 그걸 막아준다, 이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건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장수한다, 복록을 누린다 하는 그런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식신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학문과 지식, 기술 등을 일간을 통해서 연구하고 재창조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길신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식신은 고통과 질병을 막아주는 길신으로 여유가 있고 풍류를 짓는 자, 잘 놀아요. 식신입니다. 좀 낙천적, 명랑합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서 몸집이 좀 비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유로움에서 나타나는 간용과 예? 봉사정신, 그리고 이해심, 이런 것으로 해서 이웃들한테 베풀기도 한다. 식신은 예술과 기술이 뛰어나고 명석하고 공부도 잘하고 연구활동에도 소질을 발휘한다. 사회적인 직업현장에서는 생산활동에 해당된다. 사회적으로는 생산활동에 해당되고 여자에게는 식신이 자식에 해당된다. 자, 사주 구성상 공에 따른 식신의 장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연상의 식신이 있는 사람은 좋은 가문 출신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풍요로움을 잘하고 조상 유산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 사중에서 길신의 식신도 길신이지만 식신이 대표적인 길신에 들어가지만 내 사주에 대입했을 때 식신이 안 좋은 역할을 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신이에요? 기신이에요. 이 귀신에 해당이 될 때는 지금 여기 궁에 귀신, 내 사주에서 식신이 귀신인데 식신이 천간에, 연간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 좋은 가문 출신이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여기서 지금 말씀해 놓은 거는 식신이 그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할 때 한해서 지금 연상, 일좌, 시상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큰 의미 없죠. 큰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사주에 따라 봐야 돼요. 자, 그럼 상간. 상간은 일간이 생한 것 중에, 일간이 나은 것 중에 음양이 다른 것을 상간이라고 합니다. 식신과 음양이 다르죠? 네, 음양이 다르죠. 근데 똑같은데 음양만 다른 걸 가지고 유독 상간이 나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일간이 생을 하는데 병화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생을 해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덜 빠져나가. 근데 음양이 다른 거는 아주 골수가 빠진다는 거예요. 골수. 예? 그러니까 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는 게 상관동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가져갈 거 다 가져가는 놈이야, 이게. 골빼먹어. 예. 아주 등골 뽑아가는 놈이에요, 그러면. 상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간을 더더욱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간은 식신하고 달라요. 상간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정관을 극할 정도니까, 정관이라는 게 이 임금. 지존이거든요. 응?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 또 이것도 정관은 질서예요. 질서. 그 다음에 규범. 그죠? 네. 예. 이와 같은 기존 틀, 정해진 틀을 그냥 무시할 정도로 맞짱 뜨는 놈이에요. 상관이. 응? 하신다.
그래서 그걸 봐. 그래서 상가는 무슨 기질이 있다고 하느냐면 반골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반골. 응? 기존 골격을 그냥 응? 흐물어뜨리는 거야. 그런 게 어디서 해가지고 그냥 지맘대로 그냥 해버려. 응? 반골 기질. 그래서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다 상가 있어요. 노조위원장. 야성이 강해. 예, 예, 예. 뭐, 아유, 뭐, 그냥 뭐, 달리나. 반골 기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상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남의 허물, 예? 허물을 잘 들춰요. 허물.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러면 막 정확하게 하네. 그 다음에, 상대의 약점을 얘기할 때, 약점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냥 돌직구 날려버려. 그러면 상대는요, 이 상간의 이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그래서 상간에 있는 사람, 상간 기질이 강한 사람, 상간이 천간에 떠 있고, 상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인이나 편인이 없고, 네? 재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너는 입조심해라. 입조심. 입조심해. 이 주둥아리 때문에 자기가 해놨던 그 좋았던 그런 것들이 이 한마디 주둥아리 때문에 싹 다 까먹어요. 싹 다 까먹어요. 그럼 직업적으로 이런 사람 마음 좋겠어. 기자, PD, 예? PD 중에서 남의 허물 캐내는 거 있잖아요. 이영동 PD가 상관격이야. 그 사람 상관격이라니까요. 기자 PD도 정상이 말고 그냥 남의 안 좋은 거 그냥 파내는 데는 아주 비싼 머리가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수사관, 예? 수사관 이런 사람들은 검사 이런 사람들. 남의 잘못된 거 파헤쳐가지고 이게 딱 해내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기질. 이게 상간에 있거든요. 상간. 또 이제 상간은 또 재성을 향하거든. 재를 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를 재물을 향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도 괜찮아요. 중개업. 아까 생산 창조에도 창조에도 이게 상간의 역할이 들어가요. 식신도 생산 창조하듯이 중개업. 돈을 버는데 돈을 벌기 위한 중개업 이런 것도 이 상간의 특성 중에 들어갑니다. 상관도 재성은 그 시행해 주잖아요. 시험하죠. 예. 자, 상관도 역시 그러면 이렇게 하려니까 이 사람이 지가 모르면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상관도 대단히 머리 좋아요. 상관이 비상하다. 남의 비리캐내는데 아주 천부적인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대가리가 안 좋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비상합니다.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예체능도 발달이 되죠, 예체능. 예체능. 자, 예술을 해도요, 예술을 해도 이 상간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과 식신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좀 있어요. 식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조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털, 정형화된 털 있잖아요? 네, 네. 기존에 무슨 양식, 무슨 파다, 무슨 파다, 뭐 이런 개념에서 크게 어긋나진 않는데, 상관을 가지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파격적인 게 있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술의 범주를 막 뛰어넘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쪽에 대단히 두각을 나타내. 그래서 한때 뭐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예? 새로운 장르 개척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관 기질로 만들어진 예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상관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 중에 교육자,
그 다음에 교수 회관도 많아요. 예? 그리고 선생 중에서도 상관이 많아요. 학문 이런 쪽도 다 이 상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간하고 지존과 질서 규범을 막 무너뜨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의미로 그 사람을 비추게 되면 오만하다, 그죠? 예? 불손하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예? 오만 불손, 예?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례한 사람, 예? 그다음에 정관하고 맞아떨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예 손상 이런 것도 자기가 자체해. 자기 말을 잘못해가 명예 손상 자체해.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이 상관의 특징에 들어가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빠진 게 있나? 자, 상관은 정관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일간이 생하는 신이다. 식신이 일간과 음양이 같다면 상관은 음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건 곧 일간의 왜곡된 표현, 왜곡된 표출. 이렇게 보시면 한마디로 비틀었다 이거지. 음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틀었다. 식신도 일간이 설기, 생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유독 상관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상관은 음양의 배합으로 이루어져서 유정한 슬기, 음양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는 거거든. 유정한 슬기로서 일간의 정기를 손상시키고 소모시킨다는 측면에서 식신과 다르게 구분한다 이런 겁니다. 자, 상관의 특징 중에 제가 아까도 상관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내가 빠진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관은 편관을 막아줍니다. 상관도 정관도 막아주지만 정관도 막아주지만, 정관도 상하게 하지만, 편관도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 재살격, 예? 식신 재살격, 그게 다 재산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관 재살 작용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재성을 정함으로, 관살이 있을 때는 재살은 또 문제예요. 근데 사주에 관살이 없을 때는 재성을 정하는 역할을 두 번째 먼저 한다. 자, 상관은 비리와 남의 허물을 잘 들춰내며 남의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것을 잘 찾아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세무, 경찰, 감찰, 수사관, 의사들도 들어갑니다. 상관에 이 작용이다. 상관은 또 남의 그 비리나 이런 걸 들추려는 관찰력이 뛰어나요. 관찰력과 표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구하거나 교육, 학문, 문화, 그 다음에 예체능, 연애, 변론, 종교 등에서도 또 두각을 합니다. 또 상관은 일간과 재성의 사이에 있어요. 예, 사이에서 그 중개중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개, 중매, 유통, 소개, 해결사, 로비, 광고, 선전, 홍보, 정보 등 중간자적인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또 상관은 길신인 정관을 상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만불손하고 무례, 자만, 명예손상, 구설, 언쟁이나 시비, 은행불치, 불법편법, 반항, 관제 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모든 게 자기가 자충우돌하는 데서 생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충우돌이. 네. 또 남자 사주에서는 정관이 자식에 해당되는데, 네? 정관이 자식에 해당되는데, 정관을 상하게 하자, 상관이. 그렇기 때문에 자식왕에는 취향을 초래할 수 있고, 여자한테는 정관이 뭐예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관이 자식인가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네, 남자 입장에서 자식이죠. 남자 입장에서 자식. 왜? 보세요. 자, 간목일간이 예. 정제가 기토가 정제잖아요. 예. 네? 예. 그죠? 예. 기토가 정제. 그럼 정제가 생하는 게? 정제가 생하는 게 정관, 평관. 경금? 아, 신금이죠. 신금. 예. 정평관이죠. 예.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정관, 평관이죠.
육친관계는 항상 여자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육친은 무조건 여자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편제는 일간이 극하는 겁니다. 극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고, 일간이 다스린다. 일간이 다스리는 것 중에 음양이 같은 것. 일간이 다스리고 극하는 것 중에 음양이 같은 것을 편제라 한다. 편제는 첫째 활동성, 그래서 비견도 대인관계를 대인관계 별이라고 했지만 편제도 이거 대인관계의 별이에요. 대인관계. 그래서 활동성 면에서는 예전에 고소해 보면은 재성을 말하고 해서 말맞자를 썼어요. 돈을 버는 데는 가만 앉아 있으면 돈 못 번다 얘기야. 많이 활동하고 움직여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말맞자 있었어. 그래도 네, 편제는 내 돈이 아닌 내 정당한 월급봉투가 아닌 예, 월급봉투가 아니고 이거는 사업가한테는 사업용 자금. 예? 이게 편제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내게 아니고 유통되는 유통자금 이런 게 전부 편제에 들어가요. 돈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육친관계로 얘기하면 이거는 예, 내 마누라는 정제인데 내 마누라가 아닌 애인관계. 그죠? 예. 그러니까 만인의 여인들은 편제다. 자, 이게 이제 어찌됐든 내게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게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소유 있잖아요. 소유. 예? 소유가 좀 소유 개념이 좀 약해. 자, 월급 받아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제 회사에서 움직이는 돈들이거든요. 예? 회사에서 움직이는 돈들, 내가 그러니까 직경은 예, 거래관계, 예? 거래관계의 돈, 이거예요. 그럼 내가 거래관계에 내가 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돈은 전부 편제에 종속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 가지고, 예? 내 것처럼 쓰고. 법인카드가 내 것처럼 쓰고, 실제 자기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인카드 가지고 농사로 가서 막 몇백만 원씩 막 술도 사고 그래. 그럼 지 월급 봉투 가지고 사는 누가 있냐 이거야. 예? 예? 월급 봉투 가지고 월급 타 가지고 몇백만 원씩 농사로 가서 술 살 줄은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포요. 지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지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 남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호방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 돈 잘 쓴다, 이거야? 돈 잘 썼다. 돈 써야 사람이 대인관계가 오는 거예요, 대인관계. 돈 안 쓰고 뭐 내 것만 다 챙겨가면서 누가 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예?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호방하고 돈 잘 쓰고 지출하다, 이거 생해.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편제가 하는 역할이다. 자, 지금 대기업이나 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편제 가지고 다 써먹는 거예요. 수십만 명 거느리는 종업원, 이거 전부 편제의 역할이에요. 대단한 역할이에요, 이게. 이 편제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 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하는 거예요.
편제는 그러니까 정말 편제는 현재는 예예 이 비견이 예. 극하는 거거든. 비견이 현재는 비견이 극하는 거. 비견 현재는 비견이 극하는 거. 그래서 이 편제가 내게 되려면 편제를 지켜주는 게 있어야 되지. 편제를 누가 지켜? 이 비견을 꼼짝 못하게 한 놈이 하나 있어야 돼. 정제는 지켜주든 안 지켜주든 어찌됐든 정제는 내 월급 봉투니까 일단은 나라는 데 대해서는 종속시 편제가 일간한테 종속면에서 보면 일간을 중심으로 정속면에서는 편제는 일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종속 안 돼. 응? 그러나 정제는 일간에 종속된다. 정제는 일간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게 꼭 비견급제가 내 사주에 나타났다고 해서 정제가 완전히 날아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편제는 일간에 종속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켜주는 게 없으면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이게. 뜬구름 같아요, 돈은, 이 돈은. 자, 그래서 편제를 지켜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정관이 있어야 돼, 정관이. 예? 정관이 사주에 있어줘야 편제가 비로소 일관게 되는 거야. 제대로 일관 것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편제는 이 학생 시절에는 학생에 학생 시절에 뭐 학생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 중요해. 인성이 뭐예요? 공부 아니에요? 공부. 예? 예? 학생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데 편제문이 들어와 버리면 공부 안 해요. 재력이 돼가지고 인성을 완전히 작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편제문 들어오면은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 남자한테는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 그리고 여학생 공무원이 쫓아다니고 말이야. 예? 이때 청소년기에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재성운은 어른이 됐을 때 들어와야 돈도 벌고 하는데 돈 벌면 안 되는 시기에 재성운이 들어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 이게. 좀 위험해, 그래서. 자, 이게 편제의 대체적인 특징인데,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편제는 활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길신이다. 그래서 활동에 의한 재물의 획득을 의미한다. 편제, 개인적인 재물이라보다 대중의 재, 일간과 같은 음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호 대립적 관계에 편향된 재물. 일간과 음량이 다르면 상호 유정한 관계지만, 예, 일간과 음량이 같기 때문에 대립적 관계. 예. 편향된 재물이나 애정을 지향한다. 제가 인생 가치관의 척도이며, 가욕의 작용이며, 노력에 비해 지나친 결과에 기대나 일확천금, 복근당청, 이런 게 다 편제운에서 오는. 투기, 복근당성 모두가 편제가 되는 원리예요. 자, 편제는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기는 하나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부작용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한 상태가 있고 그것을 지켜주는 정관이 없다면 정관이 있어야 비로소 일관게 되는 겁니다. 비견급제를 막아주는 정관이 있어야 비로소 일관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없으면 나의 끝이 되지 못하고 뜬구름 같은 재물이 경험한다. 그리고 심신이 강한 자는 식상이 생지하거나 재생간하는 경우에 편제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심신이 약한 자는 어쨌든 심신이 약한데 또 이걸 극해야 되잖아. 재생이라는 일간이 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은 재생한테 휘둘려요. 네.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편제라는 건 두렵다, 이거야. 휘둘려서, 예?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일
김신이 약하다는 건 신이 약한 경우에, 신이 약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주에서는. 근데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힘도 없으면서 그걸 탐하게 되면, 예? 그걸 탐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제초하는 거예요. 자, 편재는 죄의 귀중함을 모르고 가볍게 이기게 되는 것이고, 풍류와 주식을 즐기고 혹탄하여 죄의 출입이 빈번하다. 끝으로 보기에 죄의 출입이 빈번해서 재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내실을, 내실은 겉모양의 하라함에 몸칩니다. 뭐, 사업가가 사업이 대단한데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 어드리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부도막는데 급급한 사람은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편재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된다. 자, 편재는 호방하고, 원대하고 그릇이 크게 논한다면 정제의 비길 바가 못 되지만 큰 기업을 일으키고 거부가 돼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은 또한 편재의 장애에 들어갑니다. 편재는 학창시절에는 역마와 학업을 방해하는 학마사, 학문에 막았겠다 이 말이에요. 학마사로서 학업 성취에 큰 장애를 작용한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정제는 이제 일간이 극한다기보다는 더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당한 재물이에요. 정당한 재물. 내가 노력한 데 대한 정당한 재물. 육친 관계로는 마누라, 정처예요. 재성이라는 건 항상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재성은 식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손님에 해당돼요. 손님. 그죠? 종교에서는 신도에 해당돼요. 그 다음 학원에서는 학생이에요.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다. 에? 신도도 돈이지 뭐, 종교에서. 신도하는 사람은 아, 돈 얼마 들어왔구나. 당당하잖아요. 자, 정당한 노력에 의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근면하다. 성실하다. 그 다음에, 근면 성실. 그 다음에 교과서적이다. 그럼 신용이 좋아요. 신용. 저축.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저축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모여있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막 돌아다가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동안에 쓰기는 잘 썼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편재는 불로서도 뭐 복권 당첨 이런 건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제를 써먹는 사람들은 일억 천금을 바라지는 않아. 그냥 꼬박꼬박 한 달에 월급 얼마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또 신용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정제를 써먹는 사람은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언제 갚을게 하면 그날 갚아야 돼. 날짜가 예를 들어 오늘 18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18일을 갚아야 되는 어제 준비가 안 되면 이 사람 불안에 미치는 거예요. 정제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현재는 18일 뭐, 내일 돼서 주면 되지, 그런 생각하다가 좀 며칠 더 줄 수 있는 게 편재예요. 예? 아유, 다음에 줄게. 응? 왜 돈 안 갚아? 전화 오면, 깜빡했네? 내가 좀 며칠 기다려. 그것도 며칠 기다려, 또 며칠 기다려 하는 게 편재인데, 정재는 18일 날 갚아야 되면은,
17일날 돈 준비 안 됐으면 자기가 미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정제는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자기 자신에 스트레스. 그리고 딱 집에 가면 뭐가 딱 여기 있어야 되고 딱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침에 몇 시 일어나야 되고 네? 뭐 또 뭐 자식을 키운다. 특히 자식을 키우면은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막 다 계획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자기 자신도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이거 이런 사람 같이 살면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내 저녁 먹고 갈게 그러면 그게 오늘 늦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저녁 먹고 안 할게 한 사람이 왜 밤 12시 들어오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따진다니까요. 사람 돌아버린다니까. 전혀 같은 사람.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 유도리가 없어. 애들도 마치 애들도 한 시간 놀다 와. 네? 그럼 엄마 제가 한 시간 놀다 올게. 그럼 알았어. 지금 몇 시야? 한 시간 놀다 와. 그럼 몇 시까지 들어올래? 몇 시? 또. 그럼 애들이 놀다 보면은 시간을 시계 쳐다보면 노나? 딱 그 시간 돼서 안 오면 전화해요. 네? 너 네가 그 시간에 돌아오긴 했는데 왜 안 돌아오냐고 말해. 네? 자신도 스트레스. 남편도 스트레스. 근데 바른 생활의 표본이기 때문에 살림은 잘 살아요. 살림 잘 살아. 정제기 기자들은. 근데 좀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밤이 잘 걸려. 밤. 밤이 스트레스 때문에 걸려. 우리 처제도 정제기인데 유방암 걸렸어요. 똑같아 지금 내 생각.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색해 보이죠 이 사람이, 그죠? 유도리가 없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인색한 것 같지만 꼭 써야 될 때는 또 써요. 그냥 무작정 그러시는 아니야. 꼭 써야 될 때는 또 씁니다. 그게 정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도